연예인만큼 인기 많은 JTBC 즉 인기 아나운서 강지영 4월 위 신부가 된다. 강 아나운서는 10일 소셜미디어에 오는 4월 따뜻한 봄을 닮은 사람과 결혼한다 고 밝혔다. 그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며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 고 했다. 다만 예비 신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전하지 않았다. 2022년 JTBC 주말 뉴스룸을 단독으로 맡으며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한 강 아나운서는 이날까지만 뉴스룸을 진행한다. 2016년부터 7년간 주중 뉴스룸을 진행했던 안나경 아나운서가 강지영 후임으로 낙점됐다. 강 아나운서는 향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그래왔듯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100마디 말을 대신하겠다 고 반응했다. 이어 축하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덧붙였다. 강 아나운서는 2011년 MBC 아나운서 오디션 프로그램인 신입사원을 통해 얼굴을 알린 후 그해 특채 아나운서로 JTBC에 입사했다. 내달 13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연인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보도가 전날 나왔다.